자, 봅시다. 자, 분사. 분사. 오늘 세 번째 거. 준동사 세 번째 파트입니다. 분사.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맞지?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어쨌든 준동사니까 동사에 뭔가를 해가지고, 아예 뭔가를 해가지고 다른 품사로 쓰는 게 준동사라는 개념이었잖아. 맞지?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써요. 이렇게 ing 쓰고요. 과거 분사는 동사에다가 ed 형태로 쓰는 거, 그게 이제 분사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보면 뭐뭐 하는 정도의 의미가 제일 우선적이고요. 뭐뭐 하는 현재 분사. 얘는 뭐뭐 되는 정도의 의미였어. 자, 요 차이가 뭐냐면, 아, 얘는 좀 능동적인 의미가 있고요. 얘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죠. 자, 뭐뭐 하는, 뭐뭐 되는, 요 정도로 해석된다. 니은 받칩니다. 해서 어쨌든 간에 분사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기본적으로 뭐다? 형용사다. 형용사다.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일 기본의 첫 번째 역할이 그래서 명사수식입니다. 명사수식. 그죠? 뭐 하는, 뭐뭐 되는 능동과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명사를 수식한다. 당연히 형용사니까 보어 역할도 하긴 할 거야. 그죠? 보어 역할도 합니다. 세 번째가 시제로서 역할을 하는데, 시제로서 이제 요거랑 형용사의 일반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아닌데 시제로서의 역할을 할때 현재 분사는 무슨 시제랑 해서 쓰이죠? 현재 분사 무슨 시제랑 어울리더라? 언제 ing 써? 시제 중에서 시제 배웠잖아. 12가지 시제 중에서 언제 ing를 쓰죠? 자, 시제 12가지.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각각 다 진행 붙죠.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자, ing 형태는 언제 써요? 시제에서. 진행 시제에서 쓰인다. 여섯 개 진행 시제에서 다 ing가 쓰이잖아. 그때 그 ing가 현재 분사란 말이야. 진행 시제. 진행 시제. 진행 시제 쓰인데, 요때는 그냥 ing만 쓰이는 게 아니라, 앞에 항상 이렇게 비동사랑 같이 쓰죠? 그죠? 비동사랑 ing랑 같이 쓰더라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PP 형태는 그러면 시제에서 언제 쓰여요? 완료 시제 쓰이죠. have PP 할 때, 그게 그 과거 분사죠. 완료 시제에서 쓰이더라. have PP 형태. 자, 그 다음에 요 PP 형태에서 과거 분사는 하나 더좀 추가를 해서 수동태에서도 쓰이는 게 과거 분사 PP 형태입니다. 그죠? 수동태는 어떻게 쓰이는 거야? BPP 형태로 쓰는 게 수동태였지? BPP 형태. 요때도 요 PP가 과거 분사였지? 그래서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고 두 가지의 역할이 명사수식 보호 역할 한다. 그다음에 시제에서 요런 역할 한다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 맞지? 자, 뭐 분사 중에서 오늘 이제 파트는 분사니까 분사 중에서 특히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들 ing냐 pp냐 ing냐 pp냐는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개념인 거야. 그죠? 예, 요게 이제 특히 보어로 쓰일 때 보어 아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보어로 쓰일 때야 우리가 쌤이 예를 많이 들었었죠? 자, 보드게임을 했는데 야 보드게임 재밌다. The board game is very interesting이 맞습니까? Interested가 맞습니까? 네? Did가 맞습니까? Ting이 맞습니까? Ting. Ting. 그쵸? 보드게임은 재미를 주니까. 주체가 재미, 보드게임은 재밌다. 보드게임은 재밌다. 보드게임은 재미를 주잖아요. 야, 우리 재밌었어. 보드게임 하고 나서. 우리 참 재밌었어. 뭐예요? We were very interested. 티드. 그죠? 주체가 받느냐, 주느냐의 차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나오죠?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거. 뭐, 중등부 때 사실 더 많이 나오고, 고등부 때는 뭐, 비교를 한다라기보다는 해석적으로 좀 찾아 들어갈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요런 거야. 자, 동사에 ing가 쓰여졌다. 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죠. 첫 번째가 동명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동명사. 동명사도 동사의 ing인데 얘는 명사입니다. 그죠? 명사라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였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해석을 하면 뭐뭐 하는 것 정도로 해석되더라. 뭐뭐 하는 것 해서 끝나. 그래서 주어면 뭐뭐 하는 것은
목적음료 뭐하는 것을 보면은 목적 뭐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됐던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 특히 목적어일 때는 투부정사랑 오히려 많이 비교를 하더라.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고 내용이었고 어쨌든 동사의 ing는 현재 분사도 이제 동사의 ing다 말이지. 그래서 두 가지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현재 분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예요? 자, 현재 분사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었어요. 명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명사를 어떻게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때 뜻이 어떻게 돼요? 뭐뭐 하는 정도의 의미에서 끝나죠. 앞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앞에서 꾸며주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전치사라든지 다른 단어랑 붙였을 때는 뒤에서 꾸며주기도 하죠. 자, 두 번째 역할이 뭐였나? 아까 위에 나왔듯이 진행시제에서 쓰이더란 말이야. 진행시제, 그죠? 진행시제에서 쓰이면서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되죠. 뭐하는 중이다 비동사랑 같이 붙여서 뭐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 배울 건데 분사 구문에서 쓰이는 거. 분사 구문, 그죠?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은 문장이 이제 배우겠지만 두 문장이 있을 때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그 자리에 ing나 pp 형태를 쓰는 게 분사 구문. 그 중에서 이제 현재 분사도 당연히 분사 구문으로 쓸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ing다라고 하면은 사실 네 가지가 있는 거죠. 동명사 뭐뭐하는 것, 그다음 명사 수식하는 ing, 현재 분사지만 어쨌든 뭐뭐하는 중이다, 진행시제로 쓰는 ing, 그다음 분사 구문에서 문장 제일 앞에 쓰는 ing, 그죠?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그다음 뭐 이제 간단하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Sleeping baby, 자는 아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자는 아기 하뭐 하늘이가 자는 아기. 말 돼, 안 돼요? 왜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자, 요건 보세요. Sleeping bag, 자는 가방.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뭐, 시적인 표현이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야, 하하, 나네 가방 잔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는 아기 할 때, 요 자는 이 명사를 꾸며줬단 말이야. 요게 현재 분사예요. 맞지? 똑같은 sleeping인데, 동명사가 아까 전에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하고 뭐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는 가방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요걸 슬리핑 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침낭이라 그러죠.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다고. 웨이팅 룸, 기다리는 방, 대기실 이런 식으로. 그때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고 ing는 동명사입니다. 알겠지? 요까지 좀 추가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까지가 전부 다 이제 분사에 대한 이야기였고, 분사 구문은 그럼 뭐냐? 분사 구문은 분사 예들을 빌려온 거야, 그냥. 빌려온 거야, 문장 속에다가. 알겠죠? 왜 빌려왔냐면, 말을 어떻게? 줄이기 위해서. 말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모든 문장에서 다쓸수 있다? 아니고, 문장이 일단 두 문장이 있어야 돼요. 필수 조건이. 두 문장이 분사 구문 하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이거야. 두 문장, 두 문장 이야기했었죠. 두 문장, 두 문장이면 항상 뭐가 하나 있는데, 어떤 품사가 딱 하나 있는데, 무조건 두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접속사가 무조건 있단 말이야. 두 문장 하는 순간 접속사랑 같이 떠오르셔야 된다고. 그죠? 접속사. 자, 그래서 She came home. 그녀가 집에 왔다. She found the TV on. 그녀는 TV가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장 두 개인데 when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더라? 문장을 줄이기 위해서 접속사는 빤하다 그랬어. 그치? 요한 페이지에도 그냥 다 적을 만큼 빤하다. 그래서 접속사의 의미는 얼마든지 추론해낼 수 있다. 그런 의미였어요. 첫 번째, 접속사를 어떻게 해? 접속사 생략 접속사제, 접속사 생략 가능. 자, 접속사 생략 가능. 다른 색깔을 좀 적어보자. 자, 접속사 생략 가능. 자, 두 번째. 요거 없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주어 생략 가능. 근데 이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she, 종속절의 주어랑 she 같을 때. 그죠?
두 문장의 주어가 같을 때 생략 가능한 겁니다. 다르면 생략해버리면 추론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같으니까 얘도 빼. 그러면 뭐만 남는다? 동사만 남잖아, came. 그죠? 동사만 남잖아. 그러면 이 동사를 어떻게 한다? ing 형태 현재 분사로 만들 수 있고요. 또는 PP 형태 과거 분사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일반적인 능동태 문장이었으면 ing, 수동태 문장이었으면 PP. 그죠? 요거 지금 능동태 문장이었잖아. BPP 형태 아니었잖아요. 맞지? 그래서 coming home 요까지만 남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봤을 때 coming home 요렇게 문장을 보는 거야. Coming home she found the TV on. 아, 문장 두 개네 봐주셔야 돼요. 요때 come이 다른 동사가 안 보이잖아. 아, 동사인데 지금 분사 구문이네 봐주셔야 된다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그 의미적인 차이는 집에 왔다? 그녀는 TV 발견했다? 아, 집에 왔을 때 집에 온 후로 괜찮아. After의 의미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더 낫다라고 싶으면 어떤 접속사를 갖다 붙여서 어쨌든 말을 만들기만 하면 돼. 알겠지? 분사라는 게 얘들아, 아 분사가 아니고 준동사라는 게 이제 고등부에서는 선생님 이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까지 왔는데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적인 용법이 있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뭐뭐 하는, 뭐 부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다음 현재 분사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명사 수식하면서 뭐뭐 하는, 뭐 보호 역할하고 시제 뭐뭐 하는 중이다. 있잖아. 기본적인 해석 방향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죠? 그죠? 하은이 방금 살 갈라고 막 지금 문 열어놓으니까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문 닫아야지. 문 열어놓으니까 좀싹 나가려고 하시는데.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제부터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뭐 동사 할때 ing to 뭐 붙이거나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그냥 해석에 맞추면 돼. 해석이 되게끔. 이게 지금 정석으로 탁 정해진 거나 사실 아니야. 없는 거야. 모든 준동사는 말이 되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게 준동사다. 에? 말이 되게끔. 에, 그게 기본이야, 사실은. 근데 이제 중등부 때 말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준동사다라고 하면서 투부정사 해석해봐 하면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안대를 주는 걸 뿐이야. 근데 굉장히 다채롭게 사실 해석할 수 있어, 준동사가. 물론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겠지만. 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에 온 후에 그녀가 TV를 발견했다. 뭐할 수도 있는 거야. 집에 뭐 온다면 그녀가 TV를 켜져 있는 거 발견할 것이다는 아니니까 좀 그거는 안 맞죠, 그죠? 하여튼 그거는 본인이 생각할 때 해석적인 부분에서 그냥 맞춰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기본이고, 이게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죠? 너네는 이제 만드는 것도 사실 중요한 게. 이제 서술형 시험이 고등부에서는 되게 크니까 사실 내가 작년 저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야 이제 만드는 건 끝났어 이랬어 고등부한테 야 만드는 건 중등부에서 끝났고 중등부 어쨌든 서술형 시험이 그래도 있었으니까 고등부 올라가면 해석 잘하면 돼 이랬거든 해석 잘하면 돼 근데 이제는 이거를 만들 수 있으셔야 돼 그죠? 근데 이거를 아예 막 문장을 많이 만들 문장 자체를 그냥 만들 에세이 써라 이렇게 막 나오니까. 뭐, 작년도 경상여고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뭐, 성화도 마찬가지고, 책한 권을 읽게 하더라고? 책도 뭐였더라? 죄화벌. 와, 내가 대학교 때 그거 영문 서적으로 읽고, 그 대학 서적이야, 그거. 죄화벌을 읽고, 거기서 그 영어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인가? 문제가 그냥 죄화벌 한 권이 그냥 그거야. 서술형 시험 범위야. 그거를 간략하게 쓰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서 영어로 문제를 냈더라고. 제화벌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서 뭐 어떤 누구 주인공이 할머니한테 뭐 어떻게 했을까 그걸 영어로 써라. 아, 이게 문제더라고. 경상여고의 문제에서. 뭐 성화여고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몇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그 주제 탁 던져주고 에세이 쓰시오. 이런. 좀뭐 투부정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 동명사, 가정법을 넣어서 이런 문법적인 요소를 넣어서 에세이를 쓰시오. 이게 문제였어. 30점짜리.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장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지금. 장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조금만 더 추가를 하자면 분사 구문에 조금만 더 추가를 좀 하자면
아까 전에 그 접속사가 생략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접속사가 생략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접속사를 굳이 살려둬도 돼. 만약에 요 문장은 꼭 when으로 해석해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단 말이야, 글쓴 사람이. 그러면 when coming home, 요것도 주어만 빠진 분사 구문인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주어가 생략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주어가 같을 때 생략하다. 만약에 주어가 다르면 절대 생략 못하는 거야. 그쵸?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자, 비동사가 제일 앞에 나오면, 아, 비동사 제일 앞에 나온 게 아니고, 주어, 뭐, 접속사 없어지고, 주어 없어지고, 근데 요 동사 자리가 비동사였을 수 있겠죠? 그냥 비동사가 being이 될거 아니에요? was나 뭐, 아, is나, am I, is나, was, were. ing 형태가 되면 being이 될 건데, 요 being 자체는 생략 가능합니다. 요 빙 자체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보이니 글자? 뭐요 정도 할까요? 그 다음에 는 분사 구문에서 이제 시제. 자, 동명사 to 부정사 우리 배웠잖아. to 부정사 시제 몇 가지 있었다? to 부정사 시제 몇 가지 있었다? 시제, to 부정사 시제. 아, 야, 아직 익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to 부정사 동명사 분사 구문까지도 다 시제가 똑같이 두 가지씩 있는 겁니다. 그두 가지가 뭐였노? 단순 완료, 단순 완료. 이거 이제는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돼. 에이, 뭐 아직 뭐 하고 있어. 단순 뭐였나? to 부정사는 to 동사 원형. 동명사는 동사의 ing. 그쵸? 단수는 언제 쓰는 거였어? 원동사랑 시점이 똑같을 때. 완료 시제는 to 부정사는 to have pp. 동명사는 having pp. 언제 쓴다? 원동사보다 한 단계 과거일 때. 그쵸? 자, 분사구문도 똑같아요. 단순 시제가 있고 완료 시제가 있는 거야. 근데 동명사하고 모양이 똑같으니까 요 현재 분사 구문 같은 경우에다 동명사랑 똑같이 단수는 그냥 ing, 완료는 having pp. 요렇게 적혀져 있으면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고. 알겠죠? 아, 이거 분사 구문이네? 완료 시제네? 그럼 뭐야? 단수는 feeling hot. 자, 뜨겁게 느꼈어. She took off her coat. 그녀는 그녀의 코트를 벗었어. 해석상 어쨌든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지? 더웠기 때문에 그녀가 코트를 벗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때문에 정도의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겠다. 근데 요 시제가 feeling, 그냥 ing가 적혀졌다는 이야기는 요거, 요, took. 그죠? 요거 지금 과거형 시제로 적혀졌는데 요거랑 같다라는 이야기야, 시점이. 그죠? 자, 여기 보세요. having eaten a lot. 많이 먹었다라는 뜻이고요. I'm still full of. 나는 여전히 배부르다. 아, 그럼 여기서도 뭐냐? 때문에 정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많이 먹어서, 뭐 해서, 해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배부르다. 되죠? 됐죠? 자, 근데 요때 having it은, 원래는 그냥 eating 하면 되잖아. eating 하면. 근데 eating이 아니라 having pp 형태로 적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여전히 배부른 건 지금 현재지만 요거보다 더 과거. 과거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라는 의미라고. 이해돼요? 자. 분사 자체에는 시제가 없어. 분사 구문에 시제가 있는 거야. 분사 구문에. 알겠지? to 부정사 동명사는 자체에 시제가 있는 거고, 분사는 분사 구문에 시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동명사 파트를 문법 정리를 좀 하시라고 했는데, 하셨나 모르겠네.